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잠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참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잠사업이 한당곡이라는 고서에 보면 당군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와, 당군시대 때면은 거의 초창기, 네, 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온 문화네요. 그런데 지금 제 뒤로 한번 슬쩍 보이시죠? 네. 옛날 궁중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침잠례라고 써 있는데 침잠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왕후 침잠례는요,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던 행사인데 옛날에 궁전에서 왕비님께서 직접 뇌를 치시는 그런 시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양잠을 권장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누에 농사가 풍년이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기원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누에 애벌레는 모두 4번 탈피를 하게 되는데 한 번 탈피를 할 때마다 1령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다 큰 성체는 갓 부화했을 때보다 무려 만 배나 커진다고 하네요. 전시실은 이처럼 누에의 신비한 삶을 알기 쉽게 조명했을 뿐 아니라 누에가 고치를 치던 과정에 사용하던 다양한 도구들도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요, 이제 누에가 고치가 되고 이제 다시 실로 생산이 되는 과정의 모습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누에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누에를 치고 생산하는 곳은 많은데 실을 이제 얻어내고 이제 그 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기능성 양잠 산물들이나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잠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잠의 또 다른 모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에가 고치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다시 실을 뽑는 것이 결국 양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 뽑는 도구들과 방직 기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 뽑는 과정을 제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사 과정을 통해 아름답고 고운 비단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럽죠? 네, 누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매력이 점점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누에의 미래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누에가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에 하면 비단, 옷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누에 제품으로는 요새 누에 실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염색약도 만들고 있고요. 그 실크 제품으로 비누를 만들고 그리고 치약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누에 자체를 동결 건조를 시켜서 가루를 내서 환을 지어서 드신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좋다고 지금 기능성 인증을 받아서 그런 제품들로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 고막이라던가 그리고 수술용 실로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잠업의 재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실크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될 만큼 각종 화장품, 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까지 정말 알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이곳은요, 쑥 둘러봐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공장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체험학습장에는 옛날에 제사 공장에서 사용됐던 제사 기계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를 삶는다던가 이제 실을 푸르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 전시해서 제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부터 양잠이 시작돼 줄곧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다고 합니다. 근대화를 접어들면서 잠업 증산 수칙을 시행해 효도 수출 산업으로도 꼽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80년대 중국 경제개방과 함께 점차 힘을 잃고 이제는 제사 공장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명주실을 만져보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질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감촉이 너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누에로 만든